시대적인 문제는 위조 상품, 소위 짝퉁, 이게 시대적인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문하다 보니까 분명히 명품을 주문했는데 가짜가 오는 거예요. 시장과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심지어는 특급 호텔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건들이 짝퉁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한국 기업의 상표를 도용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개발한 것처럼 자기들 브랜드인 것처럼 상표를 등록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설빙이라든지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이런 것들을 똑같이 중국이 따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국 기업에서 먹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먹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중국 기업의 이윤으로 챙기는 일들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되었습니다. 왜 짝퉁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싼 가격으로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서 정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매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급한 품질로 물건을 만들고 또 만들다 보니까 제품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신뢰를 훼손하면서 짝퉁이 등장하면 기업이 휘청할 만큼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서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이 가짜 상품, 짝퉁에 대해서 짝퉁은 범죄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기독교 신앙 안에도 짝퉁 같은 가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윤리적인 문제와 또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많은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하루를 정해서 모든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동시에 이단을 경계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러한 정한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귀한 말씀을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서 그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이 닥치게 될 것인가, 이단이 어떻게 공격할 것이고 또 그 일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삼가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어요. 이 삼가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경계하라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세움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모범적인 삶을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다라고 칭찬을 들을 만큼 바른 믿음과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부름받은 사람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나는 지금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후대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떼들을 잘 돌봐서 영적 상태가 어떤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잘 보살피고 또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도자로 교회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인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인가? 내 삶의 모습은 본받을 만한가?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인가? 나의 삶의 모습은 정말 모범적인가? 라는 사실을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목장 식구들, 우리의 기관들, 우리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때로는 그들을 공격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있으면 그들을 온전히 막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나운 이리는 양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리들은 양떼를 먹을 뿐이지 양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예배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단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에 대해서 미리 사도 바울이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런 이단의 움직임 때문에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과 괴로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심지어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안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안에도 거짓 이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아니,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말씀 듣는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신앙적으로 괜찮다, 나는 신앙생활을 매우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나는 튼튼하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신앙을 흔들고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노골적인 이단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참인 줄 알고 생각하면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거짓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같은 군복을 가지고 입고 있으면 어때요?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왜? 같은 편이니까.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처럼, 마치 전통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늘 성경을 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야, 저분은 믿음이 참 좋구나 생각하면서 영적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단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 안에 앉아 있는가? 침투의 목적은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을 끌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이 가지는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단들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제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믿는 신앙 속에 서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근본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만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에 향하여 자신들이 가진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말로 그들을 미혹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정상적인 말로는 도무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그러진 말로 그랬어요. 이 어그러진 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다가 사람의 말을 딱 붙이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딱 붙여서 어그러진 말로 많은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미혹되는 모습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짓 이단들이 오늘 이 시대 많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그들이 교모히 찾아와서 제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도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영지주의와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도 초대교회 이단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함께하는 순간에도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공격했던 일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방종하며 살아도 된다. 라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음행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와서 공격하면 교회가 계속 세속화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를 이어받은
이들이 현대 구원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병언 이런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구원파들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이단들의 영향력을 똑같이 이어받아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껏 방종하며 살아도 괜찮다,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홍 증인회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가까이도 있는 하나님의 일명 하나님의 교회, 이들은 시한부 종말론자였습니다. 안식교가 원래 시한부 종말론에서 시작됐거든. 언제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바꾸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출발한 안산홍 증인회는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재림주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포교활동을 많이 하는데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그들은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 곧 멸망하는 시간점까지 14만 4천 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시작하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장면들을 이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앞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딸 내놓으라, 아내 내놓으라라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1인 시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한 번만 들어보라 하다가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참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혜사고 재림주다, 재림주가 임한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바로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몸으로 계속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 역시 14만 4천이 되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듣고 따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만큼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데도 그들이 미혹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가입해서 여러분이 수많은 돈을 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 저기에 금광이 있다, 금광이 없는데 금광이 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거 없습니다. 그럼 도로 화를 내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나 결국 없고 그 사람이 도망을 치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사이비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모든 것이 다 틀릴 때까지 우리가 미혹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젊음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물질도 잘못된 신앙 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미리 알고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31절에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눈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눈물로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 여러분, 지도자는 목회자도 지도자이지만 장로님도 지도자입니다. 목자도 지도자입니다. 교사도 지도자입니다. 기관장도 지도자입니다. 부모도 지도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잠들어 있어도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깨어,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가장 위험한 일은 뭐냐면은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지도자들이 부주의하면 반드시 그 단체는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어도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눈물로 눈물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계했던 걸 기억해라.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훈계를 하고 깨어서 체계적인 말씀을 가지고 영적 갈급함을 채워나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가게를 갔더니 그분이 신천지 교인을 딱 청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권사님입니다. 자기 가게로 초청해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또 성경 공부할 때 우르르 모여 커피 마시지 말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주일 성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평일날 엉뚱한 사람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있는 이 한심한 모습을 저는 가만히 보면서 이야, 정말 깨어 있어야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체계적인 말씀의 훈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그 말씀의 훈련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평소에 들었던 말씀보다 좀 새로운 특별한 체험이라든지 특별한 영적 지식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좀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요. 아이고, 그거 말고요. 평소에 듣는 거 말고요. 좀 새로운 거. 이런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욕구에 발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외에 좀 다른 것으로 색다르게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유혹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혹에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고 엉뚱한 소리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종말의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좀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 왜? 성도들이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목회자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단이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뭔가 좀 색다른 이야기가 없을까? 색다른 이야기. 그래서 어떤 이들은 비유, 비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좀 더 말씀하시는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자기 말로 짜맞춰가지고 딱 이야기를, 사실 이 비유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 외에는 교회가 그 말씀을 뛰어넘어서 다른 것을 가르치면 반드시 그들은 올바른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것이 좋고 좋을지라도 기본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게 될 때는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옳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즉시 그 자리를 떠나고,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단호히 그들을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이단에 속해 있고 이단에 빠진 것이 분별되면 단호히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밥을 먹다가 한 사람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단에 빠져서 확고한 모습을 가질 때는 여러분, 아이고, 나하고 평소에 밥을 먹던 사람인데 잘 토닥 끓이면 되겠지. 아니요. 미혹되면, 말씀을 드렸죠. 미혹되면 다 털릴 때까지 못 돌아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오랜 사람이라도 이단에 빠진 것이 분별되면 그들을 잘라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며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미혹의 영이 강한 시대다. 미혹의 영이 강한 시대다. 그래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인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32절 말씀을 볼까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네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바울이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를 주님과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주님과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 아니, 교회를 지키는 힘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로는 교회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을지라도 그 물질로 교회를 붙잡을 수 없어요.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도 안 됩니다. 목회자가 너무너무 성실해, 너무너무 착해, 또 너무너무 많은 능력을 가졌어.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성실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강한 권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가진 것이지, 여러분 다른 재능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 쓰러집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참 그런 훈련이 어렵습니다. 평소에 잘 믿는 사람들도 시험이 오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섭섭한 병, 섭섭병, 기분장애. 내 기분이 틀리면 예배도 없어. 내 기분이 틀리면 기도도 안 해. 내 기분이 틀리면 봉사도 하지 않는 많은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분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기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도 말씀 듣고, 아멘 하셔야 된다. 기분 나빠도 말씀 듣고, 괴로워도 말씀 듣고, 시험당해도 말씀 듣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기분에 따라 가고 오고를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생애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말씀 들으러 간다. 말씀 들으러 간다. 빌린 돈 갚으러 가는 게 아니고 말씀 들으러 가는 곳이에요. 내가 봉사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 그 힘으로 봉사하는 거지. 봉사하러 교회 가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친구들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서 마음에 큰 은혜로 준비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부부싸움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일 경험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면, 여러분 어떤 이단의 세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그 사람은 반드시 단단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32절 하반절에 보면 풍성한 기업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풍성한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신앙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꺼이 그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누리며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께 서가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나는 우리 집에서 부모다. 손 들어볼까요? 부모다. 또 이거 아닌 것처럼 앉아계시면 좀 들어봐요. 부모다. 내리시고. 자, 나는 목자다. 목자다. 내리시고. 나는 기관의 회장이다. 나는 교사다. 네. 소극적인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자는 깨어서 나도 점검하고 또 내게 맡겨진 이들을 잘 양육해줘야 합니다.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온전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 정확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받고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에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업장에서 성도의 기업이 이단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분별이 없다. 참 분별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그들이 저런 엉터리 가짜 신앙을 가진 저들을 보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 교육을 받는데 그들이 어떻게 대학교에 가서 오랫동안 10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신앙의 교육을 뒤엎어버리고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픈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성경을 읽고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에 힘을 쓰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사랑이 결핍된 자들은 사랑으로 품어서 우리 에덴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